과학이라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과학이 도덕률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헷갈렸거든요. 아마 답을 바로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을 저는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예를, 좋은 예가 어떤 예냐면 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네모난 원 유클리드 평면상의 네모난 원을 상상을 못하죠. 어떤 원이 있는데 네모네요. 사각형인 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하실 수 있으신 분.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상상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해요? 그 약간 수학적인 건데, 네. 저희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공리랑 그래서 유클리드 평면에서 유클리드 평면에서 네모난 원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묻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상상할 수 없으시면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가능성들을 표현하는, 가능성들의 세계에서 그 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클리드 평면상의 네모난 원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화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도덕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덕 본성과 도덕감에 근거한 도덕 규칙들을 다 얘기하는데, 결국 진화론이 던지는 핵심은, 아주 구체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다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특성 중에 하나다.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다. 이것을 초월한,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네모난 원을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듯이, 이 진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존재하는 전혀 다른 생물들이 전혀 다른 도덕감을 가지고 전혀 다른 도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상상 가능하다라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궁극적인 도전은 거기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 토론 자체가 도덕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진화론의 본성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덕률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로 여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해 보시죠. 예. 네, 아까 뭐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번식을 위해서 하나의 미디엄 뭐라 해야 되지? 매체. 좋은 예. 네,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예. 하나의 도덕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 네, 진리라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진리와 도덕률이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가 이 도덕률로 정의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도덕률은.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돈키스의 방금의 얘기는 도덕률로서 정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도덕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특정 종의 생리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도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인간 종의 두뇌에서 발생하는 특정 종의 물리화학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러면 네. 진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진리라는 거는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진리의 근원이 우리의 도덕률에 있는 건가, 아니면은 진화론적 본성에 있는 건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저도 잘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관심 있으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실제로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그리고 제가 윤리에 제가 원래 전공은 과학 철학을 하는데 윤리학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윤리적 주장들의 근원에는 나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노예제가 있었는데 150년 전만 해도 노예제가 있었는데 그 노예제의 근간에는 저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하얗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뀐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를 자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이 관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탐구를 가령 쾌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나 자신이 쾌락을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고기를 먹음으로써 나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운동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취직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공부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고기를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신체에는 도움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쾌락을 느끼는 그것으로서 정의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도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윤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제대로 말을 했나 모르겠네요. 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저 1번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1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상당한 그러니까 이 역사적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려는데 제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 그렇죠. 농업혁명이죠. 어후, 굉장히 훌륭하고 잘 아시는 거죠. 농업혁명이 왜 중요해요? 정착한 게 왜 중요해요? 잉여 자원을 그렇죠. 일단 엄청난 생산력의 상승이 일어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건데 우리가 풀을 재배한 다음에 그 풀을 동물하게 먹이고 그 동물을 먹는 것보다 그래서 먹이사슬이 두 단계 올라가는 것보다 먹이사슬 그냥 풀만 먹으면 생산력이 10배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실제로 농업혁명을 했을 때는 약 1만 배 정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의 수가 1만 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모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잡은 면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저같이 놀고 먹는 직업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권력도 생겨나는 것이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엄청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하라리 씨의 얘긴 거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산업혁명이죠. 너무 훌륭하시군요. 정말 예, 제가 저는 산업혁명이 왜 중요해요? 예, 그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남학생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조선시대 군대 안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군포 두피를 내면 돼요. 군포 한필이라는 것이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약 한 10m 정도의 1m짜리 예, 3m의 1m짜리 천입니다. 천. 그 천 쪼가리 두 개를 내면 군대를 안 가요. 만약 지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약 여성이 2년 정도의 노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옷감입니다. 그걸
내가 2년 동안 욕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를 열심히 만들면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기계를 한 대를 만들면 그 기계가 엄청난 욕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혁명이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100년 안에 올 가장 큰 혁명이 인간의 정신 노동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소년이었어요. 아주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77년도에 무슨 포스터 같은 거 나오면 1999년 안에 20세기 안에 일어날 일이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암 정복, 인류 수명 200세, 그 다음에 외계인과의 접촉,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이었는데 생각보다 기술의 발달이 느리더라고요. 제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20년, 40년 안에 인공지능이 정신노동을 대체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뻥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100년이나 200년 안에 큰 변화가 올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손자가 빠르면 여러분 안에 아니면 여러분 손자 세대에 강의를 하고 있을 사람이 바로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하면서 짧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37% 오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더 이상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 단계, 매개 단계로 시작되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지적 노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육이고, 그렇죠. 저한테 배우는 거다. 저한테 배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한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저 물어봐도 되고, 의료. 그 다음에 이러한, 경찰, 어려운 생명, 그러니까 저기, 뭐죠, 불 끄는 거. 뭐 이런 어려운 직업들, 인간이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판단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다 바뀔 거라고. 그래서 이건 100년 안에 일어날 굉장히, SF 같은 일이 아니라, 100년 후 학생들이면 이미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토론을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판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가령 인공지능한테 판결을 받고 싶으세요? 네.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받는 것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인공지능한테 판결을 굉장히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 왓슨의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 왓슨이 실제로 데려다가 환자들한테 진짜 사람 의사와 왓슨이 내린 판결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환자들에게 제시했더니 환자들이 왓슨이 내린 판결대로 판정대로 치료가 진행되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근데 판사를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 그 9명의 재판관을 인공지능이 담당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걸 맡기는 것이 인공지능을 그 굉장히 신뢰할 만하면 그런 걸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경찰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일 수 있는 예. 경찰을 예. 그리고 군인을 예. 사람을 가서 민간인을 죽일 수 있는 군인을 인공지능으로 다 맡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좀 질문 있어서요. 그 인공지능이라 하신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좀 이제 정의가 된 거는 약간 딥러닝 기반해서 사람이 넣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데이터를 부어주지 않으면 그 뭐랄까요 스스로 학습하는 그 한계도 좀 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인간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자기가 그런 데이터도 알아서 찾아가지고 스스로 학습까지 하는 좀 완벽한 단계의 인공지능을 임해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 그러니까 가령 왓슨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그거 판정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판례들을 다 읽어버리면 되죠. 그 판례들을 다 보고 이게 결국은 패턴 레코그니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범죄자의 행위는 몇 번 몇 번 사례와 가장 일치해서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람 판사들이 65.3%의 확률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니 당신이 유죄 판결이다. 그러니까 그 예. 전부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그런 왓슨 같은 거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예, 지금의 기술로도 저는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왓슨은 엄밀하게 말하면 3세대 온톨로지
그 계열이라서 예. 또 이게 또 다르기는 한데 4세대가 이제 좀 약간 딥러닝 딥러닝의 핵심은 가서. 결국은 통계를 지금까지 있던 것에 네. 통계를 내는 예, 그것 통계로부터 추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8년 지금 여러분 사람 판사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20대 30대 판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딱 읽어보고 아 옛날 판례 이거랑 똑같구나. 예, 실제로 그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춰갖고 내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종류의 판결은 이미 인공지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완벽하게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예.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기술로도 구현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루 윤희승입니다. 우선 그 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루에서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 판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고 봤던 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을 기계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일단 탄핵 심판을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례를 들자면 9명이 서로 다른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 심판을 이끌어가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판단을 내린다면 그게 판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그 왓슨이 약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기계가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그런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신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증인을 불러세워야 할 때도 있고 특히 지금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누구를 불러내고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상당히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약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법률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개입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필요하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 가치가 불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의 판례를 가지고 똑같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근데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관통한 핵심 가치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적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인공지능 판사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오갔었습니다. 네. 어려운 게 기술적인 어려움이에요? 아니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통용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인공지능 판사를 구현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 같은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일단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 인공지능을 아주 극단까지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9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럼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똑같이 딥러닝을 해서 만들어진 개체 9개가 판결을 내린다면 거기서 다양성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 가능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아, 저 연세대학교 이재훈인데요. 판사라는 직업에 국한되었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공정성에서는 더 뭐 장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쪽에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만약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정성을 더 가진 인공지능 판사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대 가치가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문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사람이 그것도 가능한 뭐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 없이 구현이 된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사람보다 인공지능 판사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쪽 토론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 말을 해볼게요. 그 방금 판사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공정성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정성의 기반이 반드시 법이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의 근원을 따지면은 결국 이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법의 유연성, 그러니까 공정성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잘 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좀 유연해질 필요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지능보다는 아마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동정심, 공감, 분노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때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정청탁 아니면 인간관계 등 이제 법리적 판결에 관련되지 않는 다른 이제 여러 변수들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지능 판사의 우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지만 100%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방금 제가 얘기한 이제 법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인간 판사도 존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예, 아르테 정희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정신 노동이란 거를 갖다가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더 뭐랄까.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적 노동이라는 거는 무슨 기계표 계산 같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완벽하게 분석을 하면은 인간의 정신 작용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해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정신이라고 일상 언어에서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거는 우리가 이른바 현대 영미철학에서 감각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예컨대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고통은 곧 두뇌에서 발생하는 시신경 섬유 자극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시신경 섬유 자극이 일어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프다는 느낌 그 자체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고통이라고 부르죠. 그 느낌 자체는 우리가 타인에게 전달을 직접 할 수도 없고 타인이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 느낌 자체에 직접 접근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현대에 제기되는 논변 중에 제일 대표적인 논변이 잭슨의 메리 놀리지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직관적인 사고 실험을 제기를 합니다. 흑백의 방 안에 어떤 과학자를 가둬놓고 그 과학자가 두뇌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만든 다음에 어느 순간에 방 안에서 풀어줘가지고 빨간 토마토 같은 걸 보여주게 한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학자는 물리적 지식 이외에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질문이 현재 그 영미철학에서는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AI가 정신노동을 대체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AI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인간 정신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꾸 뭐 AI가 뭔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아니라면은 우리는 인간의 정신을 대체하는 AI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것을 대체하는 AI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갖다가 기계가 대체한다라는 것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어떠한 만족할 만한 해답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청명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혹은 마지막 문장 어쨌든 그게
약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과학은 단지 인간 정신과 비슷한 뭐 무언가를 하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모사하든지 무언가를 모방하는지의 구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AI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을 가지는, 만약에 AI가 인간과 정신과 같은 정신을 가지면 판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AI가 인간 정신을 비슷하게 따라할 수만 있으면 판결 내리는데 충분하다면은 그 질문을 묻지 않아도 우리가 AI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 인간 정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든지, 뭐 완전히도 빼고, 과학이 인간 정신을 이해할 것까지 가지 않고 과학이 인간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모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우리는 AI로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전제를 추구한다면은 과학이 인간 정신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AI가 판결을 하고 뭐 등등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중간에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공지능에서 지금 시대 인공지능이 뭔가 해내고 있는 접근법은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뭔가 분석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위를 통계적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이유나 근거를 주지 않고 기계가 그 행위 자체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접근법이고, 그래서 만약에 스스로 지금은 데이터셋, 우리의 행위의 결과나 그 전에 상황들을 넣어줘야 되지만 나중에 언젠가 기술이 조금씩 발전해서 이론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는 기계가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행위를 그대로 마지막에 어떤 인간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우리는 구분을 못할 만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기계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계 판사가 말씀하신 대로 고통도 느낄 수 없고 뭐 즐거움, 쾌락 이런 거를 진정한 의미에서 느낄 수 없더라도 사회하고 교류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사실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까 사적 특권이라고 했던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그걸 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행위로서 영향을 주는 건데, 기계가 똑같이 행위를 모방한다면, 그리고 누구도 그걸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한다면, 그때도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여전히 분석하고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이 나온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들렸는데, 말 그대로 인간 정신을 완전하게 구현해낼 필요까지는 없고 어떤 유사한 체제까지만 완성이 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여긴 반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 그 판단의 작용이라는 게 어떤 기계적인 작용이라고만 환원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극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반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신이나 정신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구조로 지금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판례를 갖다가 쫙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판례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판결이라는 출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 정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판단의 과정이 사실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AI가 입력과 출력의 작용만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야말로 진짜 수많은, 인간이 절대 살면서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판례를 갖다가 다 기억하고 그거에 의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이라는 거는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판사들이 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어떤 뭔가 사건이 자기에게 입력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뭐야, 그야말로 어떤 수학적인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법이나 판례를 갖다가 획일화된 판결을 내놓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당연한 관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견이라고 부른,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편견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편견이 아닙니다. 한 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당연한 관념, 경험, 편견, 이런 것들이
지속적 이런 것들을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습득한 하나의 인간이 그 사회 내의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내리는 게 판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모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출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추구하는 그야말로 인간 정신을 거의 완전하게 모방한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메커니즘이 나와야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던 법적 판단이란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러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면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 판사 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모방한 기계가 있어서 똑같이 어릴 때부터 기계가 커서 기계가 사법고시 보고 기계가 판사가 됐다고 가정해봤을 때 그럼 그거는 괜찮을까요? 그 수준까지 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더 이상 인간과 기계를 나눌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건 사실 인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컨대 제가 몸을 다쳐가지고 제 신체를 전부 다 금속으로 바꿨습니다. 뇌까지 구조만 똑같고 전부 다 금속으로 바꿨습니다. 하고 있는 생각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인간들이 하고 있던 정신작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인간과 뭔가 다른 이종이 아니라 사실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뭐 인간과 기계의 층위를 나누고 도덕적으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고 이런 논변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핵심은 기계는 인간의 정신을 모방한 게 아니고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AI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어땠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는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따라하도록 컴퓨터가 심지어 모르는 상태라도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컴퓨터는 그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작용이 없이 그냥 0101로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정신이 가지는 특수한 어떤 위상에 대해서는 뭔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게 괜찮은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현재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적 특권이 배제된 채 행위만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심리철학에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비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무슨 감각질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행위만 그대로 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사고실험이 굉장히 빈번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인간의 정신에서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수준처럼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기능이 있고 그 외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행위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 정신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 예컨대 감각질 같은 것들이 어떠한 인과적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각질 같은 게 인과적 영향력이 없어야만 인간의 행위만 따라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인과적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삼고 있는 어떤 물리계의 인과율적 폐쇄성 같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은 지금 무슨 인간의 정신만 모방한다 아니면 행동만 모방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신과 행동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어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인간 행동이란 거는 결국에 정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정신이란 것도 결국엔 외부의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물리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융합된 것을 인간으로 볼 때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모방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인간 행동만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뭉개고 들어가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저 카이스트 김승환입니다. 네, 그 아까 되게 뭐 인간의 행동에 뭐 이렇게 기계의 행동에 AI의 행동이 뭐 정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 AI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사람도 되게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고 했을 때
몸에서 열이 10번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7번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확률적으로 아, 몸에 열이 나면은 보통은 감기에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AI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계속 통계가 쌓이다 보면은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인풋이 추가가 되었을 때는 그 아래 나머지는 분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일반적인 그 어떤 결과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해서 그 기계가 스스로 반복적으로 그걸 학습을 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AI로 정의를 했을 때 인간도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AI 또한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다시 또 경험으로 들어가서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된다면은 좀 더 옳은 결과를 내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AI 또한 그 매번 그 결과를 내렸을 때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이 어떤 인간의 정신이 포함된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 인풋으로 넣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더 고매한 정신에 AI가 내린 결정 또한 근접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경악을 했던 게 그 인간이 지금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수 한 수를 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파고가 놓는 이상한 수들이 결국에는 더 게임을 이기게 하는데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인간의 판단이 좀 더 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알파고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그 사건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 이걸 이제 법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법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로스쿨에 다니는 친구와 한번 토론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은 안정적으로 로스쿨에 가는 게 되게 좋은가 아니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이 로봇을 만드는 게 더 좋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법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법의 유연성보다는 객관성을 좀 더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로스쿨 친구의 말로는. 왜냐면은 이 법에서는 이제 그 내리막 이론이라고 해서 한번 만약에 그 어떤 감정에 그 기존 기반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그 다음 판단까지는 또한 거기에 근반 베이스를 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낙태를 한번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허용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내리막길을 가속도를 받으면서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한 번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법의 객관성에 근거를 해서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그런 감정이 들어가고 법의 어떤 유연성이 생겨났을 때 과연 그 유연성의 기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법이 추구하는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판결들이 인풋으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그 로봇 판사가 내리는 아웃풋 또한 인간이 기존까지 추구했던 어떤 기본권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객관적 판단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AI가 판단하는 과정은 인간이 판단하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정신 또한 반영돼 있는 결과를 로봇 또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그 법이 추구하는 내용 자체가 그 객관성을 유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의 자체가 시대별로 달라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감정이 근반했을 경우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면 저는 그 로봇에 그 의존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네, 인간이 받아들일 뭐 이유 동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루 문준섭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법의 판결에 있어서는 유연성보다는 객관성이 더 중요하고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학습한 AI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저도 물론 똑같이 대부분의 법 판결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여태까지 있어왔던 판례대로 진행하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룹에서 얘기를 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치가 개입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유연성이 요구되는 일이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뭐 동성애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아니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여태까지의 만약 판례들만 이용한다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AI로 판결을 한다면 무조건 그 판례대로 그냥 계속됐던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인간은 그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유연성을 택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반면에 AI는 저는 객관성밖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또한 그 뭐냐 감각질이 아마 퀄리아로 아마 네 할 수 있다. 그 저 또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사적 경험이 개인의 판단에 있어서 좀 더 풍부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나왔던 말들이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AI가 이제 판결을 어떤 판결을 내려서 근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좀 더 근거를 확보하고 나니까 판결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내렸었을 때 그러면은 그 책임의 소재는 아마 AI가 져야 될 것인데, 이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아레테 오수지입니다. 네, 저도 그루랑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더 보충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 또한 법이 객관화된 혹은 절대화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도덕이 절대적이지 않은 것처럼 법 또한 객관화된 어떤 절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에 더 큰 합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개선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존재고, 그런 비전을 반영해서 법 또한 변형을 시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그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장시키려면 법적 관련한 그런 직책들을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판례에 의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판례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잘못된 판례가 계속 빅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그런 잘못된 사회의 가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치가 계속 강화되고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법은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수정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판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이 단순히 빅데이터에 의한 확률 제조기라면 왜 굳이 최종 의사결정을 인공지능해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보조장치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자는 인간이 남음으로써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인류의 법이나 아니면 그런 제도들을 계속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지식층으로 계속 유지되고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판사를 최종 의사결정자로 도입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법을 객관화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초반에 교수님께 여쭤봤었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전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의 한계까지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처음에 여쭤봤었던 거는, 사실 법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서 좀 변형이 되고 계속 이제 법이 뭐랄까요 개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다 전부 반영된 인공지능을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럼 사실 그 입력이 그 뭐랄까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계속 그 개정이 되는 법안이 실내로 그 AI에 계속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뭐랄까요 얘기를 좁힐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실 이제 법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이제 독일, 일본 이런 쪽은 대륙법 체계를 많이 따르는데 대륙법은 아무래도 이런 특정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규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대한 판례를 굉장히 중시해 가면서 판결을 내리고 수학적 공식처럼 이렇게 조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와이프가 변호사인데 이 인공지능에 관한 기고를 시사인에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글도 같이 한번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술적 테크니컬한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AI 그러니까 핵심은 AI 판사가 사람 판사만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는 기술적 문제고요. 그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못할 테니까 AI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끝이 나는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만큼 실제로 되는 과정은 굉장히 저한테는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통 1심 재판, 약식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3명의 판사가 들어가는데 한 명을 AI 판사로 두고 AI가 판결문을 써오면 정말 잘 사람보다 잘 쓰니까 저 계속 해봐서 얘가 정말로 굉장히 많은 판결들을 내린 것 중을 합리적으로 내렸는가 살펴보면 거의 탑 1% 수준의 사람 판사만큼의 판결을 제대로 내리고 그러면 너 이제 주심에서 이제 부심으로 부심에서 나중에 주심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지?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데 판사들을 굉장히 인간의 지적인 결정의 최고 수준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한데 상당히 육체 노동 단순 계산.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35 곱하기 73을 계산하는 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다. 판사들이 내리는 굉장히 많은 판결들도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수준에서 이 동기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이게 그분들을 낮잡아 내리는 게 아니고 굉장한 지적 수준이 맞는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지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산이 어려운 것처럼 하지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아무튼 근데 윤리적인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AI 판사가 여러분한테 유죄를 내려서 징역 가면 기분 안 나쁘세요?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러니까 더 나아서 맨 처음에 이제 AI가 부심의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너희들이 판례를 이렇게 잡아왔는데 실제로 판례를 이렇게 바꾸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따르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AI가 판사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이 돼서 이런 식으로 법률을 새로 개정하는 게 낫다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걸 따르겠냐는 얘기입니다. AI가 도덕에 대한 새로운 걸 딱 얘기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문화를 바꾸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따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데 너무나 글을 잘 써오면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인공지능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국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AI 판사를 쓰는 이유는 사람보다 그런 테크니컬적인 처리가 빠르고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됐을 때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인풋과 독립적으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클 수 있는 존재의 판단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과연 그런 존재들이 자기보다 어떤 측면에서 열등한 인간이라는 집단의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까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 그렇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네. 공정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최근의 연구가 어떤 거냐면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는 비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판결을 내릴 땐 피고인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퇴근 시간 직전에 피고인에게 판결을 내릴 땐 매우 비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옵니다. 예. 왜 퇴근 시간 직전에 피고에게 비우호적인지 아시죠? 예. 그 점심 시간 직전하고 보이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가지고 유의미하게 판단을 해보면 판사들이 굉장히 많은 판단들이 틀리고요. 의사들한테 엑스레이 판독하는 의사들한테 3년 전 자기가 판독했던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약 30% 정도 불일치합니다. 3년 전에는 이 사람 폐렴이야라고 판단했던 사진을 지금 폐렴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사진을 봤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보면 의사들은 자기 판단이 한 70% 맞아요. 여러분 인문사에게 레포트를 채점했을 때 A0를 맞았는데 이름을 지우고 교수한테 다시 보여주면 A-를 줘요. 네. 기분이 좋을 땐 점수가 좀 높고 기분이 나쁠 땐 좀 점수가 낮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AI 교수는 항상 A0예요. 예. 나중에 이런 게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오면 누구를 더 믿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계산할 때 맨날 틀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계산할 때 맞잖아요. 예. 지금은 그걸 신뢰하잖아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계산을 더 잘한다는 걸. 지금은 이제 신뢰하잖아요. 컴퓨터가 더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둔다는 걸. 예.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는 거나 엑스레이 판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르테 조아은이고요. 사실 저는 저번 학기에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를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실제로 이제 인풀의 아웃풋의 이런 일직선상의 구조를 탈피해서 스스로 뭐 자가학습하고 실제로 사회적인 그런 함의나 가치들까지도 하나 이제 조건과 전제로 넣으면 그것 또한 하나의 필터로 작용을 해서 그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함의에서 볼 때 방금 말씀하신 AI가 과연 우리보다 더 고등적인 생명체 생물 아니 뭐 그런 거라고 하면 과연 인간을 위해서 그들이 판단을 해 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AI를 만들면서 그 전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넣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고 저도 생각하는 바는 인간 AI보다 더 우등한 생물체로 더 직접 존재로 남으려면 어떻게 AI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릴 텐데 예를 들어 인간 사이에서도 아직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에 따른 그런 결정이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더 유연적인 측면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한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러한 가치들을 전제 조건으로 하나씩 깔고 그거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판사로 AI가 있다면 더 발전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효율적이면서 인간적인 가치도 지킬 수 있는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카이스트 QED 박찬수입니다. 아까부터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기회를 놓치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논점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들려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법의 유연성을 인공지능이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좀 전에 추가된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에게 유익한 결론을 내려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전 들렸는데 뭐 정신을 모방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전제로 깔아놓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 다만 문제는 정신을 모방을 할 때 인간이 정신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AI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만 해도 이제 딥러닝 자체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사용이 되지 못한 이유가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어쩐지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그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행동을 똑같이 하건 안 하건 그게 인간의 편을 들지 안 들지는 저도 사실 확실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판사가 제가 보기에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크게 세 가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사이에서 생기는 그 인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는 뭐 이제 교수님은 뭐 단순 계산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영역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납득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고 뭐 아니면은 그냥 항소는 안 했지만 뭐 나중에 이슈가 되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제 인간의 편을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마지막에 법을 확고하게 내리는 최종 결정론자에만 인간을 두면은 사실 앞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뭐 이제 컴퓨터가 되게 논리적인 사고로 이때는 3년형이었으니까 지금도 3년형이야 라고 내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간이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새로 판단을 하거나 다른 인간 판사가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막 더 고등한 AI가 생기게 되더라도 인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의 유연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인성 같은 것들이 이제 못 따라올 것이다. 뭐 감각질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정신을 100% 이해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모방을 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미 AI의 그 인지 능력은 충분히 많은 데서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만 해도 실제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지금 정확률이 훨씬 높은 걸로 이미 기술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패턴의 결론을 내리는 데는 알파고 마냥 이제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걸 하면서 좀 들으면서 조금 우려가 들기는 한 게 판사는 되게 좁은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만의 경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로 따지면은 굉장히 넓은 버라이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돌연변이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생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생물, 엄청 평범한 생물도 있고 반면에 인공지능이 판사의 일을 점점 대체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경험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획일화된 판결문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는 다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종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뭐 운석이 충돌했다던가 전혀 이제 대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생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의 조금 걱정은 들어요. 네. 저는 카이스트 QED 이재원이고요. 저는 법적 뭐 유연성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공정성, 객관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추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나중에 기술의 문제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보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판결하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공정하고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그 정보 자체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판결 중에서도 분명 틀린 부분이 있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이 했으면 더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배척성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선거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배척이잖아요. 약간 트럼프도 그렇고 그 EU 탈퇴도 그렇고 브렉시트도 그렇고 이런 인간이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배척성이 AI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불신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신뢰를 더 신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판결 인간이 판결을 할 때랑 인공지능이 판결을 할 때랑 그게 가장 전 다르다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아마도 계산이 좀 빠릇빠릇하다 보니까 이제 판결의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이제 이혼에 가가지고 이제 너가 잘했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싸우다가 그 판결 과정에서 서로의 이제 잘잘못 이런 거를 깨닫고 서로 입장을 깨닫고 그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판결 과정에서 있어서의 긍정적인 결과도 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이제 법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이 아무리 이제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아, 예. 저는 카이스트 김승환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만약 AI일 경우에는. 근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제도 하에서 그 판사가 존재할 때 그 최종 책임은 판사가 정말 지게 돼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 로봇과 사실 판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 거의 무차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게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게 이제 3심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인간이 하나 로봇이 하나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서 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그것만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AI가 판결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기분 나쁘지 않게.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많은 분들이 전제를 하는 게 내가 반드시 법정에서 이길 거라고만 생각을 네,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법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S기업에서 초호화 변호인을 꾸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러니까 법적 제도 하에서 잘못한 게 없지만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판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객관성을 오히려 더 유지를 하는 데는 그 아까 대륙법 얘기도 하셨지만 그 법조항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기존의 판례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어떤 억울한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만약에 AI에게 한계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혼 소송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이렇게 판결만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판사분들께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권유와 설득도 해봅니다. 이렇게 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이렇게 아내분께서 감정적으로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상당히 해주시거든요. 사실 만약에 AI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뭐 형법이라든지 우리 민법이라든지 이렇게 민법 중에서도 이렇게 뭐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분 나쁜 경우가 좀 더 없지 않을까. 우리가 오히려 그 AI 판사가 내린 결과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 판사가 좀 더 네, 우월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받아들이게 될 경향성이 커질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마치 인간이 아닌 뭔가 시스템이나 기계 같은 것이 판결을 내리면 더 객관적이고 더 공적이고 더 공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경험이 축적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인간보다 더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경험의 축적 그 결과로 객관성이 만들어진다기보단 사실 경험의 축적 이전에 객관성이 주입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객관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공적인 것이고 참거짓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의 지표가 이미 존재해야 그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같은 거를 AI가 판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대측 같은 경우에 지금 전통적 성윤리를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찬성측 같은 경우에 결혼이라는 행위를 제약할 만한 근거가 없다 뭐 타인의 고유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AI가 판단이란 걸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통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왜 전통적 관념이 수호돼야 되는지 고유함이란 게 뭐냐 권리란 게 뭐냐 또 고유한 권리라고 이 합성어가 되면 이 합성된 언어가 되면 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입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적인 관념 그러니까 세계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범주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누가 입력하냐는 겁니까? 입력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입력 주체로서의 인간 사법부가 필요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AI한테 판결을 전담해버린다면은 그야말로 하나의 범주, 하나의 판단 체계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판결보다 오히려 더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논변에 어떤 논쟁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냐면은 근대 계몽주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토마스 페인 같은 인물들은 불문법 위주로 이루어진 기존 영국의 법체계가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된 대단히 어떤 인치에 불과한 법체계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프랑스의 어떤 철저하게 공식화된 헌법체계를 갖다가 영국에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영국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었던 근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 같은 인물은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은 인간은 어떤 독립된 생득적인 판단체계를 지니고 오롯이 그것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유기체적 사회 속에서 습속, 관습, 전통, 언어 등을 통해서 판단체계를 후천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적 이성에 따른 판단을 어떤 객관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는 그거를 갖다 그걸로 기존의 체계를 대체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기존의 체제가 가진 단점을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체제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던 것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한다고 해봐야 판결을 돕는 도구 정도로 써야 되는 거지 아예 인간 사법부를 모두 실직자로 만들고 AI로 대체한다 이 정도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AI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게 나올 수 있음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뭔가 사전에 기존의 세계와 언어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인 이해 체계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경험도 축적을 할 수가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AI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AI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판단에 대한 범주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뭔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단계의 AI는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범주를 갖다가 누가 입력하냐는 거예요. 그거 입력은 결국에 인간이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입력을 해서 도구로 쓰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이 입력을 해가지고 잘하면 이제 우리 판사 너희들 다 해라 이러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사법부가 기계가 혼자서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AI가 기존의 인간 판사를 대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판단 기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 더 근본적인 판단 예컨대 아까 동성결혼합법화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AI는 전통이란 게 뭐냐 고유함이라는 게 뭐냐 고유한 권리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을 때 동성결혼합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을 내린 주체는 AI라기보다는 전통이란 건 이런 것이고 고유함이란 건 이런 것이고 고유한 권리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인간이 지금 사법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AI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I가
사람보다 정말로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뭔가 이 AI가 우리가 내린 인풋을 바탕으로 우리를 넘어섰구나 하는 단계가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부인하시진 않죠?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AI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지는 뭐 제가 어디 그러니까 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달한다는 게 뭐 어떤 측면으로 발달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글을 더 잘 쓰죠. 논증을 더 잘하고 어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려진 팩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예 누가 아홉 명의 현재 재판관이 다 맞과 맞짱 떠도 하나도 밀리지 않고. 예.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과 논쟁을 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판단의 범주까지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기계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종이죠. 어떤 생물체를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AI죠. 이건 생물은 아니고요. 생물은 예, 그러니까 바이오는 아니니까요. 뭔가 새로운 정신을 예.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 그래서 기계죠. 가면. 예, 새로운 정신을 그러니까 그때는 큰 K이 그런 새로운 정신을 만났을 땐 흔 K이 인간 종으로서 스스로 판결을 내릴 권리를 기계에게 양도하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흔쾌하게 양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단계. 그럼 불흔 K이 양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갖다가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이 그냥 기계처럼 칸트가 얘기하는 무슨 엄청나게 근데 아무튼 그건 네. 저는 기계적인 내 판단을 내리든 어떤 판단을 내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판단을 내리면 좋은 판단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재판관이 상당히 훌륭한 재판관이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을 기계가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 기계가 정말로 나와 있는 판단 중에서 제일 판단을 법적인 판단을 가장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계에게 재판권을 주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결론도 뒤집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논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면 그에게 주도권을 주겠느냐는 사법적 주도권을 그에게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법적 주도권을 주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법적인 저 기계가 법적으로 판단을 잘 내린다라는 판단은 누가 했죠? 제가 했죠. 그건 사람이 인간이 했죠. 예, 사람이 예. 했죠. 그걸 인간이 내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위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왜요? 법적으로 좋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그 판단을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근거는 뭐죠? 저 기계가 법률적으로 좋은 판단을 내린다라는 그 판단 객관성이죠. 거기를 밀어붙이는 거죠. 꼭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더 그리고 가장 좋은 판단을 못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수를 할 때 우리가 기계에게 산수를 맡기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무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산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판단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저 기계가 하는 게 더 좋다고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하고 산수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가치 그 판단에 좋은 가치 판단은 기술적으로 기계가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할 때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기계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현실적으로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래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기계가 내리는 법적인 판단을 갖다가 인간들이 보고 아 지금까지 내려진 판단들을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인간 판사들이 내리던 판단보다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어떤 그 판단 자체를 내렸다라는 사실이 뭐냐면은 법적으로 저게 더 좋은 판단이다라는 그 가치 판단 자체가 인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어떠해야 하고 무언가가 그 가치라는 건 그야말로 당위적인 거니까 이 세계는 어떠해야 하고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고 뭐가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판단은 결국엔 인간이 내리기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은 언제나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변하니까요. 그 변화하는 판단을 계속해서 인간이 내리되 그 판단을 갖다가 기계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려준다면 그런 건 도구로서 활용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판단까지도 기계에게 맡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자꾸 여쭤보시는 게 왜 그러냐는 건데, 아까 하나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AI의 인풋으로 넣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바이어스도 됐다는 거잖아요. 주관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들을 인풋으로 넣는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길러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통,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 또한 인간이 어떤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고, 그 교육의 객관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조금 토론 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70년대 인공지능들이 뭘 다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한테 들리고, 알파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우리한테 그냥 이미지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각인된 것 같아서, 개개인이 그 상상하는 인공지능의 무슨 기능이나 아니면은 하는 일이나 또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 같이 공유하고서, 아니면은 특정한 가정, 뭐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논의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공감이 있으면 훨씬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제가 저는 관련 전공자라서 조금만 더 설명을 그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면 판사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판례들을 다 모아서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70% 유죄, 30% 무죄, 그래서 유죄야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공정성이 있겠지만 뭐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누군가는 판단을 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판결문을 보고 아 이거는 사회적 전통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았어 하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 생각 그걸 보고 평가하는 과정 자체를 다시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인공지능이 자기가 낸 판결문을 보고 이유는, 그러니까 생각은 똑같이 하지 않지만 점수는 어쨌든 모방해서 똑같이 매겨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아 전통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준 판결문에 인공지능들이 어떤 이유로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모방할 수 있고, 다시 그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이제 계속 메타적으로 같은 차원에서 뭔가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그 위 차원에서 그 자체를 평가하는 인간의 행동을 다시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가 인간의 되게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판단까지 가는데,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많은 팩터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는 않고, 인간이 지금 판결을 내린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판결을 내린다라고 할 만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고,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토론을 하면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 이러이런 게 인간이 더 아직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계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졌어요. 저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하라리 책,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게 내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게 다 짧게 얘기해서 이제 다 가지를 다 치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나오면 제가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제가 경복궁 옆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경복궁 옆에 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종묘 제례를 제사 지내는 것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한 3시간 정도 그 제례를 지내는 걸 보는데, 제례에 다 의식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올리는데 그 어떤 음식을 올리는 이유가, 혼령이 왔을 경우 어느 자리부터 어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이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럴 경우 혼령이 몇 시에 어디에서 나타나서 무엇을 꺼리고 무엇을 좋아해서, 그런 설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다 뻥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뻥으로 들려요.
무슨 홀령이 있고 무슨 홀령이 뭘 좋아하고 홀령이 꺼려하는 색깔은 무엇이고 왜 어떤 사람이 저기에 서야 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뻥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전통문화 제가 전통문화로서 그것을 폄훼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짜여진 뻥에 기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 보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뻥 같은데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요죠. 제가 만약에 불교를 기독교 믿는 분들은 불교의 기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종교 정신을 이해를 못해서다. 종교 정신의 핵심은 관용과 사랑으로. 아,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어느 목사님이 당신 관용과 사랑이면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믿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보면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예. 네. 품성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약간 똑똑하기만 했지. 뭐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행복해 보여요. 저는 항상 알고 싶어서 괴로운데 이 학생들은 다 알아요. 예.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가장 고민이 어떻게 저렇게 뻥을 믿는데 나보다 잘 살까? 라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근데 하라리 그 대학교 때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찾게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하라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줘요. 뭐죠? 인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다른 그러니까 지난 2만 년 전에는 우리가 다른 인간의 다른 종 인간 외의 다른 종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겨우 바나나나 거긴 바나나나 얻어먹을 수 있는 종에서 지금 이 정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뻥이었다. 뻥에 기반한 상상력.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은 협동 인간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것인데 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서로 동일한 뻥을 공유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종교고 그리고 돈이고 돈이라는 게 무형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돈을 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내가 또 재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믿음들, 제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라리가 보기엔 인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도 인간이 만들어낸 뻥이죠. 이것 하에서 사회가 만들어진 거고. 잘 만들어진 뻥으로서 인간이 이렇게 번창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죠.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왜 행복감을 느껴요? 네. 안 그러면 자살하잖아요. 안 그러면 인간이 왜 배고픔을 느껴요? 안 그러면 밥을 안 먹잖아요. 배고픔을 안 느끼면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번식을 하기 전에 죽잖아요. 그럼 자손이 없으니까 그런 종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배고픔을 만들어졌지. 인간이 왜 행복감을 느껴요? 예, 행복감을 안 느끼면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전혀 돈이 안 드는데 빵을 안 주는데 몇 마디만 해주면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가 살아남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 종교 인권 도덕이다 라는 얘기를 하라리가 거기서 해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좀, 예, 정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오늘 답을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카이스트 QED 박찬수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미리 스터디하면서 약간 정리된 저희 토의의 흐름 같은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주제 자체가 되게 길었기 때문에 좀 간략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과연 진리, 어떤 도덕에 대해서 진리가 존재를 해서 저희가 일단 그걸 도덕률이라는 단어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덕률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도덕이라는 게 정말 존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학적인 것 때문에 생긴 어떤 허구 같은 건지에 대해서 좀 토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만일 이 도덕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도덕률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러한 도덕률이 외부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규범적인 도덕으로 보여지겠죠. 뭐 어떤 시대에는 뭐 살육을 하지 말라, 어떤 시대는 뭘 하지 말라, 어떤 시대는 뭘 해라 이런 식으로 규범적인 정의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일종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규범적 정의가 매번 점점점 달라져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진리가 존재를 해서 항상 그 진리를 지켜왔거나 아니면은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의 존재를 하거나,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 모든 이 진리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증명을 하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그 진리를 지켜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마치 이제 모래알이 전부 초록, 모래알 중에서 초록색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서 초록색 한 개만 나오면 발레가 나왔는데 모래알 모두를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증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사람은 이 도덕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인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간 게 그렇다면은 귀납적인 좀 사고로 좀 넘어가서 저희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규범적인 도덕률, 도덕들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등이라는 게 도덕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귀족과 이런 계급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점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평등을 외치고 이제는 뭐 동성애도 이제 받아들이고 뭐 여성 인권 점점점 평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그걸 도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덕률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로 드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정말로 도덕률에 의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사람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생겨왔던 양심들에 의해서 생겨온 현상인가에 대해서 경향성을 따질 필요가 있는데, 과거로부터 생겨왔던 건 이제 계급 사회가 이루어왔던 거는 저희가 생존을 하는데 유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잉여 생산물이 충분히 많고 그 모든 예외가 되었던 도태라고 하긴 그렇고 비기득권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제 자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런 이제 평등을 외치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덕률에 의해서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많이 토론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고 저는 허구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 저는 도덕의 객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덕률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덕률이 없어도, 규칙이 없어도 각각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왜냐하면 도덕 판단의 상황은 대부분 굉장히 복잡한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의 규칙으로 정리를 해서 행동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도덕률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 분들에게 가령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맞지 않죠. 예, 제가 가령 안경 쓴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고 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안경 쓴 사람은 발언을 못해요 하면은 부당한 일이잖아요. 예, 또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 손들게 하고 발언권을 안 주는 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규칙에 의해서 정당화되죠? 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도덕 판단을 인간이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두 문제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둥글다는 참 거짓의 문제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그것이 완전히 의심 불가능한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지구는 둥글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현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이 지구는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행동하는 것보다 더 낫죠. 동의하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의 도덕 주장도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른 조건이 가령 굉장히 아까 전에 뭐 낙태 얘기를 다뤘다든가 그 다음에 육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해서 고기를 얻어서 육식을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식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죠? 육식을 고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세포를 길러다가 배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는 고기 맛을 내는 콩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실제 아시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굉장히 많은 한 3개 정도의 회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리얼 버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버거 패티를 콩으로 만들었는데 맛은 고기 맛이 나요. 거의 같다고 해요. 다만 그 버거의 가격이 한 13불 15,000원 정도 해요. 예. 버거킹에서 먹을 수 있는 5,000원짜리를 이제 한 3배 가격을 내면 이런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가격이 같아진다면 나는 반드시 이 고기라는 것은 고기적 성질을 띤 고기 이 동물에게만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로 이 콩으로 만든 고기 맛 비슷하게 낸 것은 먹을 수가 없고 이 반드시 동물에게서 온 동물을 죽여서 만든 이것을 먹어야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가격도 다 같고 맛도 같으면 콩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이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만든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인하시는 분. 모든 게 같다면 모든 다른 상황의 가격도 같고 맛도 같고 그러면 나는 콩으로 만든 버거를 먹겠다. 저기 동물을 죽여서 만든 버거가 아니야. 네. 반대하시는 분. 그게 더 낫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윤리적 판단인데 저는 그게 1 더하기 1은 2만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크르 문준섭입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옳다, 그르다, 낫다, 좀 덜 낫다라는 걸 평가를 할 때 제가 말로는 그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판단 근거의 진짜 이유는 이를테면 죄책감이나 혐오감과 같은 그런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다 사람들의 경우에 말하는 근거가 이제 성경에는 동성애가 반대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에 반대를 하는데 사실 정말로 전 교회를 다니지만 참고로 근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실 동성애에 대한 그런 혐오감을 대놓고 표출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이제 신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옳고 그러냐는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사실 판단의 근거는 그냥 기본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할 때는 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됩니다. 네. 이해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다른데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응가 모양의 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감을 느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응가 모양의 버거가 있으면 혐오감을 느낍니다. 별로 먹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먹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응가 모양의 버거가 있는데 혐오감을 느끼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은 다른 문제. 감성을 기본적으로 느끼는 인간은 감성만으로 내가 이거 혐오감을 느끼니까 나는 얘는 끝이야 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더 넘어선 그리고 실제로 사회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성의 이런 조합으로 우리가 혐오감 느끼는 건 다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잘 얘기해서 처음엔 혐오감을 느껴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아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응가보고를 싫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응가보고를 먹으니까 뭐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는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 감성이라고 하는 건데 모랄 센티먼트라고 하는 건데 모랄 센티먼트가 있다는 것과 도덕 판단을 하는 건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동생이 싫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나쁘냐? 근데 난 싫으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 거는 그게 싫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에 이제 나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사실은 싫어서라고 싫어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틀린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요? 어떠한 경우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도덕 판단과 도덕 감성의 문제는 네, 네, 네. 다른 문제라고 네,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도덕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도덕 저희가 도덕이라는 게 명제로서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랑 좀 다른 이야기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만일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률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이제 어떤 무형의 도덕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건 도덕인 명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예를 들자면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라던가 시간적 공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도덕적 판단을 내려도 그건 이제 도덕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 사람과 힌두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했던 경우를 보면 다리우스 왕은 따라서 객관적인 도덕률은 없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보면 두 문화에서 공통된 도덕 규칙이 나와요. 뭐냐? 조상에 대한 존중을 표현해야 된다. 조상에 대한 존중을 그리스 사람들은 화장을 함으로써 표현하는 거고 힌두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문화 자체를 그리고 만약에 이 방식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방식으로 조상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서로 공유하는 문화라면 내가 그리스 사람을 태어나서 굳이 조상의 시신을 먹는 방식으로 조상에 대한 공경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스 사람이 조상의 시신을 나는 이제 앞으로 조상을 공경하기 위해서 시신을 먹겠어 라고 고집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예. 힌두교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둘이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상충되어 보이지만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로 조화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저 힌두교 사람들은 조상의 시신을 먹는 자리니까 가서 죽여야 된다. 안 나오는 거죠. 그 문화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문화 상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악수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슬람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악수를 하지 않는데 악수란 보편적인 거니까 가서 악수를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경을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서로가 지키는 예의니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서로가 예의를 지킨다는 공통 도덕률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률이 없는데 도덕 객관적인 사실에서 도덕 판단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두 문제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판단이 없는 이유가 야, 어떻게 규칙을 만들래? 규칙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도덕 판단이 없지. 이런 식으로 논증할 수 없다는 거죠. 도덕 판단, 도덕 규칙을 형식화를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매우 복잡해서 있는데 복잡해서 사람이 쉽게 형식화를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아까 전에 그 콩고기 모방한 고기 있잖아요. 그게 정말 100%로 가격도 똑같이 재현이 된다면 인류는 육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어떤 분들은 꼭 사람이 판단을 내려야만 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고기라는 것의 핵심은 반드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물이
이 물이 성스러운 물, 예수님께서 세수를 하시고 남긴 정화된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시면 매우 매우 힘이 돋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고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1 더하기 1은 2처럼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하시는 이유가 그 콩 고기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제작될 수 있는 데 반해서 육식을 하려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1 더하기 2는 2처럼 분명한 윤리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인간이 지구를 살아가는 이상 그런 논의가 물론 이미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인간이 지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주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윤리적 기준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공학도였을 때, 화학공학도였을 때 환경 문제에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환경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냥 친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런 거 생각하면 자기가 자살하는 게 지구의 이득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인류가 인류를 위해서 살면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지구의 많은 환경을 소비하면서 살게 되고 또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육식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해해서 먹는 고기를 먹는 거지만 그냥 예를 들어 뭐 인간이 어떤 산 같은 거 개발하고 하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거기 있는 생태계는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전제 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핵심은 윤리의 문제는 모완이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식을 안 하는 사람이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고기 먹는 것에 오염돼서 윤리적인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한 점 먹는 사람이 고기 두 점 먹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기 하나도 안 먹는 사람과 고기 한 점 먹는 사람의 윤리적 차이가 고기 한 점 먹는 사람과 두 점 먹는 사람의 윤리적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이 말한 건 굉장히 상당 부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굉장히 많은 인간이 겪어야 될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의 많은 욕구와 욕망과 문화와 가치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라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완벽하게 가격까지 맛까지 똑같이 모방된 콩고기와 그렇지 않은 육식으로 잡은 햄버거를 고르는 그런 선택 그런 단순한 선택을 대부분의 경우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 있을 때 판단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거는 살면서 한번 만나기도 힘들 만한 선택일 텐데 그런, 그런 것들을 선택, 관통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100년 전만 해도 노비들이 있었어요. 100년이 아니구나 120년 전 우리나라 노비들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성이 교육을 받는 일은 없었어요. 여성이 대통령이 되거나 처음에는 그런 그리고 이제 온갖 종류 지금 그러니까 저는 도덕이 굉장히 많은 지금의 많은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보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보가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이 문제를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사람들이 찾아서 공유를 한 거죠. 적어도 몇 명은 이게 여성이 이런 방식으로 참정권도 없고 직업을 구할 권리도 없고 자기를 때리는 남편과 이혼할 권리도 없는 상황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바꿔낸 거죠. 그래서 그 산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냥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풀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대신에 어렵지만 가장 좋은 솔루션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근데 예. 그 가장 좋은 솔루션이 현재까지 인간의 최선의 지식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은 그 가장 좋은 솔루션도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그것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진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짧게 보면 진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100년, 200년은 짧은 시간이고 2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인구 비례대로 확률값대로 거기에 위치로 딱 누군가의 삶으로 선택돼서 하고 싶지 않을 텐데 훨씬 나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그럼 종의 생존과 무관하게 어떤 진리를 향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 5천년, 2만년 전보다 좀 더 평화로워졌고 만족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방향이 단순한 종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을 저는 종의 생 인간 종의 생존이 인간 종이 종이 특별해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인간 종의 생존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도덕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마 올바른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 도덕 군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머리만 써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일단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덕률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교육받은 소위 도덕 규칙이라는 것들은 그냥 만들어낸 환상,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믿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도덕 규칙이 규칙이 있고 규칙 자체도 있고 도덕 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생님. 한 말씀, 좋은 말씀. 저 백승윤 교수님께서 손을 드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인간이 좀 인간인 것은 올바른 도덕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뉘앙스 좀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가치, 종으로서 가치. 보존될 가치가 있는 이유는 거기서 예. 이거 올바른 도덕 판단이라고 그 문장에서 올바르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를 좀 해주시면 이게 뭐 저의 착각일 수도 있고 일부 철학자들의 집단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드린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기 버거보다는 콩버거를 먹는 게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이유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덕 문제들도 실제로 잘 따지고 분석을 하면 이 정도로 분명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해야 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복잡한 인간이 뭐고 실제로 그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들도 대단히 복잡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보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무엇이 올바른 도덕 판단인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클리어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절대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척도가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 더 첨가된다든지 다른 어떤 그 얘기가 먼저 해명이 돼야 아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지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우리의 산수 범위 안에서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콩버거가
일반 버거보다 좋지. 왜? 거기에는 생명권, 그 동물에 대한 생명권이 존중되어 있으니까, 혹은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해야 되지, 해소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거는 그 보편 규칙에 호소해서 도덕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거라서 제가 실제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뭐죠? 그러니까 콩버거를 먹는 게 그 고기 버거를 먹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은 그게 거의 그게 출발점인 거죠. 그 생명권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많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 버거를 얻기 위해서 재해 고통을 유발하는 이 그렇지 않은 존재로부터 이것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도 이미 또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가하는 그렇죠. 고통을 받거나 가하는 것보다 고통을 가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근데 그거는 저에게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얘가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왜 제 고통을 줘야 되냐라는 거죠. 전반적인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세상이 그런 고통이 없이 굴러가는 것이 다른 차이는 아무런 없이 얘가 아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차이가 아무도 없이 얘가 아파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얘가 아파하지 않는 게 더 나아 보인다는 거죠. 그 판단은 1 더하기 1은 2만큼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께서 쓰셨던 용어 중에 우리에게 도덕감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도덕감성이 그렇게 판단하는 글쎄 제 도덕감성은 건가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그 도덕감성과 우리의 어떤 그 판단력,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이성의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제가 아까 선생님하고 사적으로 잠깐 나눴던 대화를 이제 다시 반추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도덕은 우리 이성의 산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도덕이죠. 그, 그러니까 도덕 관념이 그 이성의 개념적 그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 감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그 모랄 센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도덕감의 중추가 무엇이고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무엇일 텐데 그것을 뭐라고 보시는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이 토론을 좀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결정론을 따를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뭐 DNA 구조로 환원될 수 있는 거냐 그게. 그래서 DNA 구조 혹은 우리의 어떤 세포에 유전적으로 그 정보가 입력이 돼서 우리의 자식들도 아이들도 다 우리처럼 유사한 그러한 어떤 인간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센스를 갖는 그런 인간 비슷한 유형의 사람으로 커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실체가 도대체 뭔지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애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걸 동감을 안 하시는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종류의 도덕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도덕감이 없다고 없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도덕 판단이 맞다 옳다 할 때 이걸 굉장히 정교한 이론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정교한 수학 이론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1 더하기 1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곱셈도 실제로는 1 더하기 1은 2를 여러 번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곱셈이라는 게 덧셈이고 뭐 그렇죠? 그냥 덧셈을 많이 해서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 더하기 1을 1이 2라는 걸 알면 수학의 핵심은 다 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어떠한 철학적 정당화가 필요가 없는 종류의 주장이고 이걸 이해하면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는 면 대화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근거를 들여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수학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서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아까 전에 말했던 굉장히 기본적인 도덕 판단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부인하는데 좋은 이유를 대면서 부인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 판단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 그런 종류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열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복잡한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 어떻게 오늘은 카이스트가 하늘을 나시네요. 예. 저 아까 그 콩고기 이야기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인간이 동물의 한 종으로서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동물의 한 종으로서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종물을 잡아먹고 다시 뭔가 배설하고 그 생태계가 작동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일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교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공리라고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의 그 의견은 뭔가 바뀔 수 없는 믿음처럼 들렸는데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더 동물을 먹는 게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더 열등한 도덕적 뭔가 아니요. 선택지라고? 제가 뭐 A와 B라는 행동이 있을 때 A가 B보다 나으면 A를 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지 않았어요. 예, 제 주장은 네. 굉장히 약한 주장이에요. 예. 나 이게 더 낫다. 콩고기를 먹는 것이 더 낫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나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더 낫다고 하는 가치 판단이 예. 그거에는 그 동의하시죠, 근데. 나 보이죠?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예. 네. 근데 그거에는 동정심이라는 이유가 저는 아니요. 저 동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에 대한 공감? 그게 있었잖아요. 고통은 그런 존재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고통에 대한 공감으로 저는 공감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감 때문은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의 언어로 말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통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이해와 그런 것하고는 네, 전혀 다르게 그게 그냥 그냥 산수 계산하고 비슷한데 고통이 있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세계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그게 교수님께서 그 밑으로는 가지 않는 믿음의 영역으로 보였다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출발선이 거기에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데. 의문은 항상 제기할 수 있죠. 네. 일단, 그래서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정말로 네. 의문은 제기하는지는 자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예. 네. 예. 정말로 예. 그것을 거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그거 거부하시냐고. 그러니까 그거 다른 네. 지금은 예.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 거부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그런 동정심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 강한 도덕적 근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계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개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실험 여러 가지 저는 거기에 그걸 차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 동정심을 느끼긴 하는데 그 경우에는 개를 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개 차는 네. 걸 보고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 있었듯이 네, 그 잘못한 거죠. 비난을 한 사람들이. 네, 아까 네. 그 저 서울대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을 하는 게 어떤 바로 직관적으로 드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특히 우리랑 어떤 뻥? 개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준 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존중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교수님이 그 개가 뭐 소가 느꼈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감을 네. 안 하시지만 걔네가 그걸 피했으면 좋겠는 그게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저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낫다고 판단해 네, 더 나은 네. 거라는 판단에는 어쨌든 그 아픔이 잘못된 아픔이 마이너스다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픔이 마이너스인 거죠. 전 그게 네. 뻥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좀 잠깐만 이걸 좀 논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통은 고통이 없는 거 상태보다 고통이 있는 상태가 더 좋지 않아. 그러니까 고통 없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거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죠.
그런데 콩고기를 예그젬플을 든다면 콩은 식물이죠. 자, 그다음에 그 소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느끼면 제 느끼면은 어차피 둘 다 죽이면 생명체를 둘 다 우리 죽이고 식물도 고통을 느끼니까 사실은 식물의 고통에는 우리가 좀 덜 민감하죠. 근데 그 반면에 동물의 고통에는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에도 이제 충의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식물의 고통, 동물의 고통, 인간의 고통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경우에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 인간의 고통, 그 다음에 동물의 고통, 그 다음에 식물의 고통 이렇게 좀 전제하시고 계신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저는 식물은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령 머리카락을 깎아도 고통을 안 느끼시죠? 손톱 깎을 때. 예, 안 느끼는 이유가 신경이 없어서 그런데 콩은 신경 조직이 없어서 고통을 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의 동물은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 카이스트 김승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 교수님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더 낫다의 개념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한 어떤 특정 시간 내에서 사회적인 다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다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 여성의 평등과 어떤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 그 이렇게 농민 봉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청군과 이제 일본군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농민 봉기를 이제 그 막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전쟁 그러니까 죽였죠 이제 농민들을. 근데 그때는 그 양반들도 포함이 되게 많이 돼 있었다고 해요. 조선들의 양반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게 그때 이제 그 농민 봉기 자체가 주장했던 게 이제 여성의 어떤 제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노예제의 폐지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조선 사람들을 죽이는 네,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현재에서 돌이켜 보면은 그 어떤 여성의 평등이라든지 노예제 자체가 잘못이 됐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을 내린 것도 이게 시대와 역사가 지나서 다시 돌이켜 봤을 때 더 낮은 가치와 더 많은 어떤 더 그러니까 고매한 가치 그 이하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처럼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존재는 그러니까 나은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고 그 역사가 그 추구하고 있는 어떤 도덕이나 뭐 종교나 윤리 같은 게 그 더 나은 가치를 더 반영을 잘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수가 동의를 하더라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대에서 활동했던 오비 윤혜수라고 합니다. 먼저 콩버거랑 그 고기버거 중에서 저는 딱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엔 콩버거를 먹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교수님과는 다른 것이 콩버거를 생산할 때 어떤 생명에 고통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현재 그 우리가 버거, 햄버거를 먹는데 거기 사용되는 고기, 육류 소비 그리고 그 육류 식품이 생산되는 생산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 버거를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고기 버거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서 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어떤 가축을 기르고 집단적으로 가축을 기르고 그 기르는 환경이 나쁘고 그 기르는 환경이 누구에게 나쁘죠? 네. 그게 누구에게 나쁘죠? 그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에서도 착취를 당할 수 있고 동물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죠. 그런 환경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콩버거를 먹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콩버거를 사람들이 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콩을 또 대량으로 생산해야 할 텐데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생태계 파괴의 문제나 콩이라는 어떤 특정 종류의 뭐 식물만 많이 기르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그것이 가능한 어떤 노동 이렇게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저는 그 콩버거 또한 어떤 윤리적으로 더 낫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라는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모든 문제에서 지금 논의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떤 도덕 판단의 문제와 이것이 자연 법칙의 문제인가 이것을 논의할 때 도덕 판단이라는 것은 되게 개인적인 수준의 어떤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사회 체계나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
또는 어떤 집단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운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의 핵심이 좀 되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콩버거를 맞다고 먹는 게 낫다고 한 것은 그것까지 다 고려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을 때보다 콩을 기를 때 재배 면적이 10분의 1로 줄어도 똑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소고기를 안 먹고 콩버기를 먹으면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만 가지고 사람이 먹었을 때 세계 인구의 3배를 먹여 살리고도 남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됐을 때도 콩버거 생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생명에 고통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콩버거를 먹는 게 더 낫죠? 학생님 이유에 따르면 학생님의 근거에 따르면 왜 지금 그, 상태에서요? 예, 예. 지금 상태에서는 고기 소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치다는 왜 지나친다는 건 나쁘단 얘긴데 왜 고기 소비를 하는 게 나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문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람 및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동물들이 먹는 사료에도 네.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니고 피해를 주니까 나쁜 건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동물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피해를, 피해를 주는 것은 고통을 가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있나요? 근데 그게 생명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으로 자꾸 환원을 하니까 저는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통을 준다는 얘기를 했지.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덕 규칙 그야말로 어떤 산술적인 규칙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형식화를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있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되죠. 예컨대 민법 15조랑 민법 75조랑 모순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규칙이라는 건 내부적 모순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동양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윤리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동양 윤리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친친과 존존의 대립이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친친은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부모, 형제, 뭐 자녀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존존은 공직자로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감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충돌하는 사회가 이게 실제적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구한마루 이병장 중에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13도 창의군 총대원수를 맡아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중대한 임무를 맡은 거죠.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으려는 또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시하기 직전에 이인영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인영이 선택을 한 거는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치기 위해서 총대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귀향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죽어서 자손들로부터 상례와 장례를 제대로 못 받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불효로 여겨지던 시기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딜레마를 맞이를 했을 때 어떤 뭐랄까 맹자 같은 인물 그야말로 효가 충보다 더 근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인물은 자기 혈육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했으니까 이게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봉 정도전 같이 공적인 지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인물은 공직자로서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느끼는 책임감을 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도덕이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도덕 규칙이란 게 있다면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 두 입장 중에 하나가 필연적으로 옳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칙에는 내부적인 모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맹자와 정두전 이인영의 선택이 틀렸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동물의 고통을 단지 내 쾌락을 위해 감수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호입니다. 실제 우리가 윤리적인 논쟁을 갖다가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호끼리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호가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문제는 우리가 윤리학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 윤리학뿐만이 아니라 정치철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끼리, 그야말로 규칙끼리 충돌을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덕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도덕이 하나다. 하나의 올바른 도덕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중세 성리학의 논리입니다.
이런 도덕적 규칙이 있는데 너는 왜 모르냐, 이 규칙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배양해라 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당연해 보이는 도덕적 규칙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논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세적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지난 몇백 년 동안 이러한 이론적인 도덕이라든지 도덕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왔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좀 일단 질문이 별로 저한테 매력적이지 않는데, 저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는 게 효라는 것을 납득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 개인적으로 무슨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는, 저는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실제로 그 구체적인 그 사례들을 다 따졌을 때 이 두 개의 의무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는,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예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효의 분위기를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다 맞는지를 논증을 하는데 답이 없어 보이니까, 답이 없다라는 논증은 별로 좋은 논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답을 못 찾으니 답이 없다 라는 것은 좋은 논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답을 못 찾으니 답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 필연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 예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나요? 왜냐하면은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덕 규칙이 존재한다고 하셨죠. 근데 그 도덕 규칙이라기 규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 이게 규칙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를 해야 된다는 게 모든 상황에서 다른 것을 다 초치하고 효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규칙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규칙을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좀 전근대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다른 규칙도 마찬가지죠. 이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도 제가 다른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을 했지,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A면 B다라는 얘기를 했지 B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동물을 죽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죠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네, 죽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사람을 살려야 한다도 하나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구체적인, 제가 지금 상황은 항상 규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개별 상황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면 판단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우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안경 쓴 사람에 대해서 발언권을 안 주는 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 네, 상황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합당한,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판단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판단들이 충돌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충돌을 해 보이는 상황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상황은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안 풀린다, 내가 못 풀겠다라고 해서 수학의 정석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이거 저 실전 연습 문제 내가 안 풀림으로 답이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나 당연스럽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연스럽죠. 그럼 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수학의 정석 문제 일주일 동안 풀었는데 내가 못 풀었다, 답이 없다라고 내리지 않으면서 왜 이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해보고 딱 3초 생각한 다음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뭐 A와 B가 존재했을 때 모든 게 같을 때 나은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겁니다. 결정이 아니라 판단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A가 B보다 낫다는 가정을 뭐 10명이라는 집단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해요. 이 집단의 미래를 위해서 B라는 가정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A가 낫다고 판단한 사람이 5명, B가 낫다고 판단한 사람이 5명이라면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 저희는 지금 그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주가 팽창해요 안 해요? 우주가 팽창해요 안 해요?
아, 5년 전이요. 지금 이게 저는 그 아직 잘 몰. 5년 전만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3분의 1의 천문학자들은 팽창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1은 팽창 안 한다고 생각하고 3분의 1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답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문장이 진술을 명제를 표현하지 않느냐? 아니죠. 팽창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도덕 문제는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팩터가 많아요. 팩터가. 들어오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도덕 문제는 그냥 단순히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 텐데 낫다라는 판단을 하시잖아요. 낫다. 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나의 두뇌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에서 쾌락이라는 특정 화학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이 선택이 더 용이하다라는 정도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상황, 여러분들이 이 낫다라는 것을 포기한다면 정말로 이게 그냥 이런 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내면에는 나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인생 단순히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신념 있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는 한 나은 게 있는 거죠. 모든 문제 다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는 지금 제가 검토한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낫다라는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틀려 보입니다. 그러면 예. A랑 B 중에 어떻게든 나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 경험으로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줄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얘기는 도덕이라는 건 만들어져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변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랐는데 살면서 놀랍게도 제 경험 뭐냐면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모든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놈이 별로 경험도 안 했으면서 한두 문제 풀어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가 맞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모든 문제에는 제가 풀으려고 했던 모든 문제는 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낸 모든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더 나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조금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만들어 보이면 계속 하는 말이 1 더하기 2가 분명한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 해결책들이었어요.